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전 영상을 보면 엄청 풍성하게 변했다고 제가 팔짝팔짝 뛰며 좋아했던 그 목마가렛의 격까지 드립니다. 또 제가 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? 막 뚝뚝뚝 잘라가지고 외목대 만든다면서 외목대 좋아한다면서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. 예.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평범한 것보다 좀 독특하게 키우고 싶고 좀더 이뻐 보이게 키우고 싶고 그러더라고요. 또 외목대 키우시는 분들 또 키운 거 보니까 너무 또 예쁘더라고요. 베란다에서도 그렇게 키우는데 저는 그때 분갈이 동생네 정원에서 분갈이해서 그 자리에 테이블에 올려놨었는데 오늘 진짜 한참 만에 봤거든요. 진짜 어디 애들 맡겨놓은 애들 보러 가듯이 오늘 내일 집 보기 전에 한번 갔더니 너무 예뻐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. 그 아이들을 또 가만두지 못하고 또 제가 아래까지들 이만큼이나 이거 보세요. 이만큼이나 또 뚝뚝 칙 잘라가지고 또 아래털이 허전하게 만들어 놓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. 그래서 꽃도 너무 많이 달려있고 해서 저 아래쪽으로 좀 정리해서 여기 물꽂이 해놓고 제가 여행 갔다 와서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결정을 하려고요. 이렇게 깨끗하게 제가 이거 다이소에서 1,000원짜리 주고 1,000원 주고 샀다고 골백 번 자랑한 이 칼이죠. 얘가 목질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. 저 풀떼기가 삽목이 잘 되잖아요.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아랫잎장들 좀 떼고 꽃이 있어가지고 제가 미안해서 이렇게 한동안 물에 좀 담궈 놓을게요. 엄마 맞냐고, 엄마 맞냐고, 계모자고 누가 그래요 자꾸. 맞아요. 저 계모 맞는 것 같아요. 하는 거 보면. 이렇게 그냥 제가 뚝뚝 뗀 거예요. 그래서 방에 칼 가지고 들어가기 싫어가지고. 제가 장화 신고 그랬거든요. 뚝뚝 뗐어요. 그래서 이렇게 가지런히 이쁘게 끝을 이렇게 막 처음 뗀 거예요. 이거. 아, 무지막지하게. 아, 진짜 좀 무식해요. 왜 이런 무식한 거 몰라요. 좀 무지막지하게 하는지 몰라. 이렇게 깨끗이 잘라서. 약간 사선으로 잘라줘요. 요 계절을 믿어보면서. 다 잘랐어요. 요렇게 큰 잎들은 옛날 잎이 구엽이거든요. 이렇게 좀 작은 잎들은 또새 잎이고, 야 구엽들을 조금 떼내고 잎이 이렇게 길죠. 얘들이 구엽이잖아요. 구엽들은 좀 떼낼게요. 이렇게 표시가 나요. 구엽들. 이렇게. 이렇게 다른 이쁜 화병도 아닌 뭐예요? 고추장 뭐 양념 뭐 젓갈 이런 거 판매할 때 쓰는 병입니다. 거기 깨끗이 세척해놨다가 지금 여기다가 꽂았습니다. 다른 막 애들이 키가 작아가지고 마땅한 데가 없더라고요. 제가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잘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. 얘들 삽목해서 또 여러 가지 몇 개의 목마가렛이 탄생할지 여러분들 함께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